현대차 2012 메가 트럭 출시 무상 점검 실시. 현대차는 상품성을 강화한 2012년형 메가트럭과 트라고 출신을 기념해 10일에서 14일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화물 휴게소에서 화물 차량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비 전문가로 편성된 특별 점검팀은 신탄진 상행선, 옥산 하행선, 입장 상행선, 칠곡 하행선 등 총 4곳의 고속도로 화물 휴게소를 직접 찾아가 차량 점검 및 소모품 무상 교환 등의 비포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차 중대형 트럭 고객에게는 냉각수, 엔진 오일, 타이어 무상 점검은 물론 엔진 스캐너를 통한 세부 점검 및 정비 상담을 진행한다. 또 워셔액, 와이퍼 등 소모성 부품 무상 보충과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현장에 2012년형 메가트럭과 트라고 트랙터를 전시하고 고객 상담 코너를 운영, 차량 관리 및 운전 요령 상담과 함께 구매 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출시된 메가트럭은 더욱 강력해진 260마력의 G엔진을 탑재해 가속과 등판 성능을 향상했으며 항균 기능의 운전석 통풍 시트, 언덕길 발진 보조 장치, 250리터 알루미늄 연료 탱크를 적용했다. 지엔진은 부품 보증 기간을 3년 10만 킬로미터로 연장하고 중형 트럭 최초로 플래티넘 서비스를 제공해 엔진 오일 및 오일 필터를 3회 무상 교환해주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올해 4월에 출시된 2012년형 트라고 트랙터는 수동 변속기 차량의 엔진을 500마력으로 높이고 각도 조절식 페드롬 램프, 후방 감지 카메라 기능의 내비게이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등을 적용했다.